문자 하나씩 소개해 볼까요? 네. 아, 드디어. 중국 톤으로 어떻게 할까? 김은별 씨가 이제 보내셨어요. 네. 그것부터 읽어야 되는 거죠? 예, 예, 예. 아, 제가 이렇게 뭘 몰라서. 하나씩 배워 가겠습니다. DJ 꽤 많이 하셨죠, 그죠? 제가 DJ 할 때는요. 편지나 엽서. 엽서. 엽서 읽듯이. 네, 뭐.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서 또 DJ 할 때는 팩스. 팩스는 진짜 많이 순발력 있게 읽었는데 그다음에 이 컴퓨터로 되고 나서는 DJ를 안 해 봤어요. 네.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일단 먼저 읽겠습니다. 네네. 김은별 씨가 드디어 차인표 마누라 시네라가 나오셨네요. 너무 한결같이 아름다워서 했는데 이게 제가 엉터리 중국어 하는 게 있거든요. 이게 근데 네. 이게 이렇게 차인표 마누라 시네라. 예. 최송 마누라 하이라. 지금 처음 해보신 거죠, 이거는? 아니요. 이거는 제가 예전에 우차사에서 예. 엉터리 중국어를 하던 거예요. 근데 이 대사가 있었어요. 그대로 있었죠. 마누라 시네라. 예. 세송 마늘 하이를. 사면 마늘 시네라. 그거였구나. 뒤에 라를 붙이면 약간 중국말 같은. 그러네. 야, 좀 와야 된 거야. 자, 내가 좀 와야 돼. 사면 마늘 시네라. 진짜 잘하신다. 그냥 뭐 직업이니까요. 너무 잘하셨어요.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? 본인이 차인표 마누라 신해라. 차인표 마누라 신해라. 와, 내 이걸 아 그래요? 이거 내가 했던 걸 직접 이렇게 신해라 씨 입을 통해서 들으니까 막 감격이 막 그렇구나. 최수정 마누라 하이야. 이거 좀 어렵네요. 잘하십니다. 진짜 재능 있으시네. 아, 저, 네. 谢谢. 네.